네, 도라이버 TV입니다. 오늘은 8TB짜리 하드입니다. 오전에 전화를 주시고 오신 분이신데, 부산 사시는 분이신데, 서버에 들어가는 하드랍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서버를 하시네요. 요즘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뒤쪽에 보이는 이그 SATA 커넥터, 원래 이거 사용하시던 제품인데, 상태로 봐서는 먼지가 조금 있는 걸 봐서 사용하신 지가 조금 되신 것 같네요. 오래는 안 되더라도 이동을 하시다가 이 SATA 커넥터가 이렇게 물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잘못됐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부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은 복구를 해볼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 커넥터는 사실 구하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고 할 때는 지금 이 부분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커팅을 하고 고정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뒷모습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 커팅을 할 거고요. 커팅을 하고 그런 다음 플라스틱을 제거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이전 저희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핫플레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커팅을 해서 안전하게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편한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할 것은 다른 이제 고장난 하드에 있는 커넥터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일단 저도 좀 준비를 한 다음에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할게요. 이 기판은 제거를 하려고 제가 준비한 기판이거든요. 때는 방법이 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중에서 오늘은 그냥 별다른 기구 없이 인도기로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을 좀 많이 주셔야지 안전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떼졌으면 뒤쪽도 조금 온도를 올려야 되죠. 보시는 것처럼 커넥터 분리가 끝났습니다. 이 기판은 사용이 안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이런 이제 잔납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사용을 위해서 깨끗하게 소재를 해주면 끝이 납니다. 자, 이번엔 기존에 있던 커넥터를 잘라야죠. 안전한 게 가장 좋으니까. 커넥터를 커터로 자르겠습니다. 예, 분리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커넥터가 반대편으로 해서 납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납을 떨어뜨려야지 빠질 것 같네요.
자, 열을 좀 살짝 주니까 떨어졌죠? 반대편도.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커넥터가 분리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쳐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제 이 커넥터를 올려놓고, 납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지션이 잡아졌으니까, 납땜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기준만 좀 잡으면 되고요. 안 흔들리도록 한 군데 정도만 그리고 이쪽 편에 또 하나 안 흔들리게 잡아주고 포지션 잡았습니다. 잡았고, 이 정도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대충 다 됐으면 플럭스를 가지고 전체 납땜을 할 겁니다. 밑에 여기 조그만한 팁 소자들만 좀 주의를 하면서 납땜을 해주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됐죠. 마무리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별다른 뭐큰 공구 없이 뭐 열풍기나 핫플레이트 없이 그냥 인두기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물론 조금 숙달은 돼야 되긴 하는데 뭐큰 장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대신에 조금 숙련도는 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주의하실 것은, 요런 부분. 끝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 나사가 이렇게 박힐 때 공간이 좀 뜨는 그런 하드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이걸 장착을 하시기 전에 위치를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고른 다음에 조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지금
접착제가 조금 덜 말랐네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봐가면서 예,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지금 이 하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쪽 그 부러진 부분 커넥터가 없으면 지지가 거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 조금 조심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접합을 했다 치더라도 안쪽에 지금 힘을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많이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케이블이나 이런 게또 꼽힌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다시 또 빠지는 경우도 또 생겨요. 끊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또. 그래서 될수 있으면 윗부분 같은 경우에 공간이 이렇게 남게 되면 이쪽에다가 보존제를 좀 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8TB짜리 예, 수리가 끝난 제품은 일단 예, 컴퓨터에 한번 달아봤습니다. 달아봤고 보시는 것처럼 예. 그리고 위에 보니까 WDC-WD80으로 예, 잘 인식이 잘 됐습니다. 자, 오늘은 기판 예, 커넥터 SATA 커넥터 파손된 예, WD 하드를 예, 한번 수리해 봤습니다. 예, 이상 도라이바 TV였습니다.